메라바, 뱀, 쨍스타. 안녕하세요, 장스타입니다. 원래 사실 지금 올라갈 영상이 밖에서 활동적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코로나 때문에 밖에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크루디시 메시업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여러 가지 노래를 찾아보는데 굉장히 이 영상은 썸네일에서부터 누를 수밖에 없었던 노래예요. 바로 오마르 슬레이만의 말리 말리. 이건데 이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 나온 거예요. 저 모자는 이슬람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패션으로 하고 다니는 건가요? 되게 포스는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은 되게 크루디시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가 접했었던. 이런 비트하고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안 부르는 건가? 이런 의상은 약간 그 뭐지? 알라딘에 나올 법한 의상이죠. 이분은 되게 장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배경을 붙인 것 같아요. 왈리왈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한테 와라 와라 이런 건가? 뒤에 춤추시는 분들이랑 연주에 비해서 보컬이 되게 점잖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는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것도 진짜 차이 안 올라갔겠죠? 피아노 치는 사람 손 아프겠네요. 봐봐. 약간 양탄자 탄것 같아. 여기에 나온 배경들이 크루베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있죠. 하늘 진짜 예쁘다.
이번도 바깥에 춤을 추네. 근데 되게 이분 인기가 많은가 봐요. 노래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약간은 종료 노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영상도 계속 똑같은 거 돌렸었는 것 같은데? 이 귀띠. 효과를 참 많이 줬어요. 이러고 끝나나? 벌써 7분이 끝났나? 우주에 있네? 이분은? 지구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스쿨 디바스? 아, 이렇게 팀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구나.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되게 신선하고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는데 7년 된 노래예요. 약간 노래 스타일은 제 할아버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가고 싶은 곳을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좀 그렇게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일상에 살면서 힐링은 무엇인지 좀 그런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글래글래.